고추장 반 스푼, 설탕 한 스푼 반, 고춧가루 두 스푼과 다진 마늘 반 스푼, 식초, 사이다, 초고추장 두 스푼씩을 섞어서 매콤, 달콤, 새콤한 양념장을 만드세요. 물 1리터에 멸치 액젓 5스푼을 섞고 끓으면 칼국수면을 툴툴 털어서 삶아주세요. 면을 섞어주고 나서는 바로 젓지 말고 20초 정도 기다린 후에 젓습니다. 그래야만 면이 곤죽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 평소 삶는 것보다 1분 정도 더 삶아서 칼국수면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삶아주세요. 면이 잘 익었으면서도 쫄깃거리게 차가운 얼음물에 빠르게 식혀주세요. 물기를 털고 만들어둔 양념장을 반 정도 먼저 묻혀주세요. 준비한 그릇에 담아주고 상추, 당근, 양배추, 오이 등등 좋아하는 채소를 더하고 참깨 반 스푼 분량을 갈아주세요. 칼칼한 게 좋으시면 청양고추 한두 개 다져주시고 나머지 양념장을 입맛에 맞게 비벼 드시면 됩니다. 새콤 달콤하고 매콤하고 쫄깃쫄깃한 칼 비빔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